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오늘도 수산부 이상목 차장님과 또 달라스의 귀여움의 아이콘 김경숙 매니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요즘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시죠? 예, 이제 많이 바빠지고 와우, 있겠네요. 와우. 좋은 일이죠, 뭐. 아우, 꿀성대시다. 차장님, 예. 오늘 컨셉은 뭐예요? 모르쇠 작전이에요? 모르쇠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이 탕 종류가. 네. 자, 오늘도 세일 정도가 빵빵하시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자, 차장님 먼저 출발해 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 저희 그 H마트 정육부에서 닭북채, 한국말로는 닭북채고요. 여기 드럼스틱이라 그랬는데. 드럼스틱이죠. 닭다리죠, 네, 닭다리. 북을 칠 만큼 그렇게 생겼죠. 네. 형태가. 예, 그게 이제 파운드에 99센. 오, 99센. 예. 그리고 생삼겹살 샤브샤브. 얇게 썰은 거죠. 얇게 예. 썰은 거요? 예, 파운드에 이제 8불 88전. 네. 사실 8886 팔자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 아주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것도 이제 샤브샤브로 용으로 예, 살짝 그렇죠. 데쳐 먹기 좋게끔. 예. 네. 저도 팔자를 좋아하는데 제 팔자는 왜 이런지요? 네, 팔자를 좋아해서 팔자가 이러나? 아직 나쁘신가요? 아니요. 노후에 좋아지실 겁니다. Go ahead. 네. 그리고 이제 양념 LA 갈비. 지금 양념 LA 갈비가 사실 갈비값이 요새 많이 사실 비싸요. 네, 갈비가요? 그래도 999에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파운드당 9불 99전에 LA 갈비. 예. 네. 이렇게 888, 999 이렇게 맞추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돼지고기 쪽은 사실 한국 사람도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소고기도 뭐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많이 먹지만 예전에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거의 돼지고기라 그랬고 돼지고기 위주로 많이 요리를 했었죠. 요거는 예, 예. 양념이 돼 있는 거죠? 양념 갈비는 돼 있고요. 샤브샤브는 생삼겹살이. 아, 그러니까 생삼살 그렇고 아까 LA 갈비 말이죠. 예, 그거는 양념이 돼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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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양념 벌집 삼겹살 그 벌집 삼겹살. 예. 그렇죠. 칼집으로 원래 내야 되는데 그 머신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양념이 잘 배게끔 해놓은 거니까 예. 그게 이제 파운드에 3불 99전. 네. 이건 네. 뭐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뭐. 기호에 따라. 삼겹살이야 네. 뭐. 네네. 만천하에 다 한국 사람이면 전부 하는 삼겹살이니까. 좋아하는 삼겹살.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산부에 가면 그 통통배 청정생굴. 생굴. 오. 그게 패키지에 2불 99전. 이거 얼린 거 아니라는 거죠? 얼린 겁니다. 얼린 거요. 네. 얼린 거지만 생굴. 그다음 이제 냉동 홍새우. 홍새우. 예. 홍새우. 사이즈가 좀 크죠. 네. 구워드시기에 뭐 5분에 구워드시면 좋고요. 이게 파운드에 5불 99전. 5불 99전. 예. 큰 새우인 거죠? 네네. 네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후레쉬 홍더미가 세일이 나왔어요. 도미요? 예. 얼리지 않은 후레쉬. 오케이. 예. 파운드에 5불 99전.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칼치 다음 좋아하는 조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조기 조기. 네. 이거는 그 필요한 만큼 토막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사야 되는 건가요? 도미 조기는 말입니다. 마리로 마리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무게를 재서 사이즈가 크질 않기 때문에. 아, 사이즈가 예.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파는 도미가 1파운드에서 한 2파운드 또 뭐 큰 건 4파운드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주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크지 않으니까 마리로 사가서 요리를 해도 충분하다. 예. 네. 매운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 그래도 아유, 이게 마리로 파르니까요.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주세요. 선택권은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이거는 달라 그러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H마트는 해드리기 때문에 그 뭐 또 돈을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프리로 다 손질을 해드립니다. 아, 네네.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해 먹어야지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잘라주는 것뿐이고 토막을 내주기도 한다는 거죠. 조림용으로 해주세요. 뭐 구이용으로 해주세요. 다 되는군요. 멋있다. 조기 얘기하시다가 마셨어요. 조기. 조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죠. 굴비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파운드에 3불 99전. 예. 네. 좋은 가격인가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 저렴한 가격이요? 조기가 조기에 매진돼. 아니 그러니까 안간 한국에서 보면은 참조기라 하면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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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글쎄요. 그 맛이 똑같을지는 몰라도. 근데 어렸을 때요. 엄마가 조기가 이렇게 막 큰 거는 맛이 없다고 저한테 하면서 저를 작은 거를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거 맞아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생선은 큰 게 맛있죠. 엄마가 나를 또 속였구만. 또 속였어. 예전에는 예전에 우리가 예. 그 저기 이렇게 구워주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다 컸어요. 이게 큰 게 기름이 마이져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 먹는 거는 조금 그 크기는 작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크기가 작은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파는 게 사이즈가 참 많아요. 이제 순두부집 같은 데 가면 네.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80에 100 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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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뭐 이제 저희가 파는 거는 굴비 종류는 300에 400. 예. 네, 네. 그다음 더 큰 거 굴비는 뭐 400에 500. 이 사이즈대로 다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예. 그거는 본인들이 좀 큰 거 달라고 하면 큰 거 골라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네. 엄마가 그렇겠네요. 작은 게 더 맛있다고 이제까지. 자, 너무 억울하네. 아무튼 조기가 파운드당 3불 99전. 네. 네, 네. 오늘 정육하고 수산 세일은 현재 이게 답니다. 예. 네. 채팅창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부장님 목소리가 이구라 같대. 이구라. 감사합니다. 네. 자, 김경수 네, 매니저님. 제가 주간 세일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카드 세일 아이템 이번 주 세 가지 스마트 카드 세일 아이템은요.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4캔짜리가요. 그게 6불 99전에 판매되고 있고요. 네. 또 농협에서 온 오렌지 주스, 매실, 그다음에 식혜가 2불 99전. 네. 식혜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 거라서 더 좀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K타운 떡국떡하고 떡볶이 떡이 2포에 $5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크죠, 봉투도. 예. 네, 그러네요. 예. 우량한데요? 요즘 네. 좀 많이 팔릴 시즌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세 가지 스마트 카드 세일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그로소리 일주간 할 그로소리 네. 세일 아이템은 이번 주에도 자연 담은 자연미가 10불 99전 파운드가 네. 20파운드짜리예요. 다른 것보다 5파운드가 더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격도 굉장히 괜찮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농심 신라면 블랙이 5불 99전. 매운 거. 네. 예. 그리고 옥동자 도시락김. 도시락김. 이게 맛있게 들어있는데 2불 99전 이렇게 네. 나와요. 네. 왠지 정감이 있어요. 네. 옥동자 네, 도시락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에 네. 괄호 열고 이 말이 없는데 이 말이 숨겨져 있는 생긴 거는 못생겨도 맛은 좋네. 네.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딱 네. 1인당 한 팩씩 가지고 네. 한 끼 먹기 네. 딱 좋단 딱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헤어룸 재래식 된장이 7불 49전 이고요. 또 미지근 우동 소바 소스가 4불 99전. 요 소바 소스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요? 유용하게 뭐 우동이나 또 우리 우동이나 뭐 잔치국수? 네, 거기도 네. 국수예요. 네, 다양하게 국수에 넣어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곰표 부침가루 또 튀김가루가 2포 $5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좋은 착한 가격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바다 넘어 부산 어묵이 부산 어묵 예, 새로운 예, 이름이 넘어. 왔어 바다 넘어 왔어 예, 2불 예. 99전 예. 그리고 오성 예스칩스가 1불 49전 여기 오성 칩 많이 나왔네요 예, 칩스가 여섯 가지 칩이 있어요 오, 네네. 예, 포장도 굉장히 크고 1불 49전에 이번 주에 세일하고 좋네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콘칩을 예. 좋아하는데 예. 사실 뭐 미국 제품도 없잖아요 좀 짜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입맛에 딱 맞거든요 딱 맞아요 근데 예. 이 오성은 예. 그 이게 한국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텍사스 지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온 거예요. 예, 예. 아, 한국에서. 아, 오성. 예. 예. 그리고 매일 뼈로 가는 칼슘 두유가 네. 7불 99전이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계란이 방목형 A등급 라지 달걀이래요. 이거 특수하네요. 방목형이 어떤 거라 그러죠, 저 차장님? 그냥 와서 기르는 거죠. 예, 예. 한국식은 와서 기르는 거예요. 와서 그냥 자연에서 자란 것처럼. 예, 예. 거의 올가닉 수준입니다. 아, 그렇죠. 프리스타일일 것 같아요. 예. 올게닉 수준이네요. 달걀이 왔어. 요. 이게 예. 2 패키지에 6불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것 같은데 아오홈 발효 흑마늘 포기김치래요. 아, 네네. 흑마늘 포기김치. 예, 봤는데 야, 새로 다양하게 나오네요. 다양하네요. 이게 12불 99전 아마 뉴라서 이번 주에 아마 세일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예. 그리고 또 여기 스냅플 주스 여기 네, 이거 세트로 와 있어요. 이게 예, 네. 지금 3불 99전에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예. 좋죠, 좋죠. 예, 너무 달지도 않고 굉장히 괜찮은 주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야채부로 와서는요. 이번 주에는 영 코코넛 박스가 12불 99점. 네. 그리고 로얄 스타 파파야가 박스당 9불 99점. 파파야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소화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요즘은 박스당 굉장히 싸네요. 그리고 망고 박스가 6불 99점 나와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한국 고구마가 파운드당 1불 29전에 판매되고 있고요. 네. 연근이 파운드당 1불 29전. 연근요? 예. 골드 키위가 이제 큰 상자는 지금 없고 박스는 없고요. 이게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게 6불 99전이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이게 파운드당 3불 99전. 네. 그리고 체리가 지금 철은 아닌데요. 네. 체리가 나와 있어요. 예, 예. 그게 파운드당 3불 99전. 그러네요. 체리가 빡. 뭐 여름보다는 당도가 좀 덜 떨어지긴 한데요. 아하. 또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어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희소성이죠, 또. 예, 예. 그리고 한국산 제주무가 왔어요. 아, 여기 지금 무가 두 개가 와 있는데. 예, 그 한국에서 제주소에서 온 거군요. 예. 저게 굉장히 크런치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다른 거 미국 여기에서 생산된 거랑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한번 깍두기랑 한번 담아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맛있는. 아삭아삭 예뻐요. 예뻐요. 무단 무단. 예. 네. 예뻐요. 아주 다리가 그리고 또 우리 반찬부에서 또 오늘은 이게 김치 시리즈 들어왔어요. 시리즈가 많네요. 예. 예. 동치미 김치 있고요. 이거 와 있고요. 나박 김치 와 있고. 빨간색 나박 김치. 예. 또 오이 김치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오이 무침으로 오이 무침. 예, 가져왔고요. 그리고 깍두기. 깍두기가 지금 굉장히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아, 우리가 깍두기 얘기했는데 맞춤 왔네요. 깍두기. 예. 깍두기. 그리고 깍두기? 배추 겉절이 지금 막 담고 있는 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겉절이 지금 막 담고 있어 드셔보세요. 겉절이. 예, 그리고 깻잎 김치. 네. 어,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반찬부에 오늘 김치 종류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반찬부 이,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간 세일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아유, 네. 다양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치가 저렇게 종류별로 있으면 든든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꽉 찬 느낌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차장님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2부를 가는 거는 어떠십니까? 이구라님. 바쁜 척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의 컨셉은 모르세요잖아요. 네.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는 게 어떻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효범이 부릅니다. 난 널 사랑해 듣고 저희 주말엔 뭐 먹지 코너 갈게요. 힘겨운 아침 햇살
안녕하세요. 하이큐 원장 배혜욱입니다. 하이큐는 한인 맞춤형 치과로서 2007년부터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전문의와 모든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하이큐 치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임플란트, 이제 하이큐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이큐 치과는 캐롤튼 H맛 모차르트 옆에 있습니다. 972-242-0800. 언제나 우리 집은 하이큐 치과. 어느 곳이 좋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뭘 고민해. 오미가 알링턴에도 생겨서 고민이야. 행복한 고민이네. 어딜 가든 오미지. 최고의 한식당, 최고의 구이 전문점 오미. 다양한 한식 요리와 런치 스페셜. 양질의 고기를 21불 99에. 캐롤튼 알링턴. 고민 끝. 결론은 오미. 알링턴 링컨 스퀘어몰 오미. 6823238386. 해묘, 어찌합니까? 와, 무슨 일 있나? 지 차가 있다입니까? 껍데기가 다 부서졌다입니까? 벨트라인 오토바디 종합 정비도 모르나? 벨트라인 오토바이요? 오토바이가 아니고 30년 전통의 벨트라인 오토바디 종합 정비 말이다. 우박은 기본이고 자동차 고치는데 필요한 건 전부 요다 있다 이가. 그것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보험 클레임 100% 대행해준다 여기서. 100%요? 그래. 치기네요. 24시간 문의 전화 972-790-8866. 972-790-8866. 얼빙 벨트라인과 파이오니아 있습니다. 전미 1위 아시아 슈퍼마켓 H마트 어스틴점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어스틴점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쇼핑의 품격. 최고의 원스톱 쇼핑. 품격 있는 고객님들께 신선한 식품들을 권합니다. 품격 있는 고객님들의 현명한 선택. H마트 어스틴점 coming soon.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꾸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이제 주말엔 뭐 먹지 코너 가볼까요? 기대됩니다.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나요? 예,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요리는 마사고 새우 오븐구이입니다. 마사고? 예. 마사고면은 마사고가 뭐예요? 탁탁 터지는 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마사고가 어떤 알이에요, 차장님? 차장님, 수산 그 전문가 이 차장님에게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사고가 뭔가요? 마사고는 일본 말이고요. 네. 뭐 날치알, 은어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날치알이라고 말해요. 날치알이라고 통상 쓰는. 그 우리가 가서 보면 이렇게 오렌지 그 주황색 빛깔 나는 걔네 톡톡 터지는 걔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게 마사고구나. 네. 회덮밥에 많이. 회덮밥에 들어가든가 또는 요즘은 월남쌈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먹으면 이렇게 톡톡 터지죠. 감이 있으니까. 식감이 있죠. 그게 네. 그러면 우리가 날치알로 통일하죠 오늘은. 날치알. 예. 날치알. 예. 새우 오븐구이. 예. 오. 이번 주도 또 아주 다행스럽게도 수산부 세일 아이템 품목에 이게 홍새우가 들어있더라고요. 두 분이 맞아요. 예. 맞아요. 두 분이 짜신 거죠. 예. 그래서 이 홍새우가 또 굉장히 크니까 예. 또 구이 해 먹기도 더 이게 또 클수록 더 좋거든요. 아. 또 이제 뽀대도 나고. 비주얼. 예. 비주얼로 괜찮습니다. 이 새우 요리는 뭐 어떻게 먹어도 좀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사고 새우 오븐구이로 이렇게 재료도 간단하고 네. 만들기도 아주 쉬운데 비해서 맛은 또 아주 기가 막히고요. 굿 퀄리티. 예. 게다가 또 보기에도 화려해요. 해놓으면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연말에 뭐 이렇게 예. 손님이 오셨을 때 한번 참 좋겠네요. 괜찮죠. 예. 아니 오븐에 들어간다니까 이미 럭셔리.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명품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 재료 들어갈게요. 이제 새우는 껍질이 있는 새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클수록 좋고요. 클수록 좋다. 네. 또 쿠킹 와인, 그다음에 마사고, 또 흰 후춧가루 약간, 스프레이 오일 약간. 뭐 스프레이 오일이 없으면 그냥 오일 있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흰 후춧가루 없으면 그냥 블랙페퍼 써도. 그래도 흰 후춧가루가 좀 더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깔끔하게. 여기. 네, 근데 뭐 그 블랙도 괜찮아요. 네. 마사고 아래 덮여 있으니까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소금물에 새우를 씻어요. 체에 받쳐주시고 물기를 빼서요. 페퍼 타월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아, 네.
예, 그리고 새우의 등쪽에 칼집을 내셔서요. 이쑤시개로 그 등쪽에 내장이 있잖아요. 있잖아, 예. 예. 그게 좀 이 큰 새우들은 그 내장을 안 빼면은 이렇게 좀 모래처럼 싸그락싸그락 씹히죠. 뭐가 하나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어허, 예. 그래서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거는 이쑤시개로 사용하셔서요. 그거 네. 내장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넓적하게 그거를 펴주세요. 넓적하게 이게 배를 갈라서 옆으로 배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어머, 그러면 두 배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넓적하게 편 다음 이렇게 쿠킹 와인을 이렇게 붓이나 작은 스푼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발라주셔요. 새우에다가. 예, 새우에다가 좀 이게 비린내나 이런 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요. 네. 발라주시고 흰 후춧가루나 뭐 블랙도 상관없지. 네. 그 위에다 솔솔 뿌려주시면 이제 새우 양념은 끝입니다. 간단하네요. 벌써, 예, 간단해요. 예, 새우 양념. 그리고 쿠킹팬에 쿠킹 호일을 까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프레이 오일을 뿌려주세요. 근데 네. 스프레이 오일이 없으면 그냥 오일 이렇게 살살 발라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들러붙지 말라고. 아하. 아깝잖아요. 빙고. 그리고 또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새우살을 그 오븐 그요 쿠킹 이렇게 팬에 넣으시고 마요네즈를 좀 충분히 발라주세요. 새우살에다가. 새우살에다가 예, 마요네즈를, 예, 마요네즈를 듬뿍 네.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가 마사고알을 듬뿍 올려주세요. 아, 그 원래도 위에다가. 예, 마사고알이랑 이 마요네즈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네.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색감이 좀 덜 예쁘더라고요. 그러겠다. 흐끄무리 해가지고 덜 네. 예뻐요. 근데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바른 다음에 바른 다음에 별도로 위에 올리면 나중에 구웠을 때 색깔이 더 선명하고 더 예뻐요. 탐스럽죠. 네, 더 고급스럽게 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오븐 이 온도 착 온도들이 거의 좀 달라요 보면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예 뭐 250도에서 한 375도로 오일을 이게 아니 오븐을 예열하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베이크 해주시면 정도. 근데 이 온도 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얘가 어느 정도 이게 점검을 좀 중간에 예, 예,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탄 부위가 많으면 또 상품 가치가 아깝잖아요. 예, 떨어지죠. 또 얘네들은 좀 빨리 익어요. 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새우들은 좀 빨리 익는 것뿐이라서 네. 그 새우가 이게 다 구워졌으면은요. 오븐에서 이렇게 바로 꺼내서 너무 오래 놔두시면 거기서 또 이렇게 말라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바로 꺼내셔서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담으셔서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 살짝 뿌려주시면 좀 더 파란 빛깔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식감화가 됐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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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도 좋죠. 아, 예. 그리고 이게 또 뜨거울 때 드시면은 더 맛있어요. 아야, 또 새우가 딱 그렇게 맑게 익었을 이거 때 또 마사고알이 입에서 톡톡 터지는 맛이 예, 네. 좀 상큼하죠. 그렇죠. 또 요 마사고뿐이 아니라 요거를 또 홍합이나 우리 버섯 있죠. 양송이 네네. 버섯. 양송이 네네. 버섯도 요렇게 요 마사과알이랑 네.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같이 위에 그렇게 올려서 구워 드시면요. 와. 굉장히 좀 더 멋스럽고 화려한 예, 더 굉장히 화려한 식탁이 될 것 예. 같아요. 네. 맞아요. 연말에 꼭 한번 차려볼 만한 네. 그런 메뉴네요. 그렇죠. 파티상에 네. 내기에 손색이 없네요. 딱 적합합니다. 예, 예. 네. 한번 이번 연말 한번 요것도 하나 시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 예. 네. 우선 색감이 예. 아주 이렇게 떠올라요 보니까. 그렇죠. 네. 색감이 예. 떠올라요. 네. 네. 예. 근데 버섯도 아.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면 버섯도 예. 아까 어떤 얘기한 대로 종류가 제일 좋을까요? 그 우리 양송이 버섯은 버섯? 양송이 버섯. 양송이 아. 버섯. 예,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꼭지를 따고요. 그 안에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거는 마요네즈하고 마사고를 같이 섞으셔가지고 네. 그 사이에 넣어도 된다 이거죠. 예, 예. 넣어서 그 꼭지 부위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꼭지 부위가 딱 올라오면서 어허. 모양도 좋네요. 모양도 예뻐요. 그리고 네. 또 이 양송이 버섯 이렇게 구워 먹으면 더 맛이 있거든요. 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추천할 만하네요. 정말 어떻게 된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버섯들이 그렇게 한번 시도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와. 화려한 네. 색감의 그런 요리가 돼서 비주얼도 좋고 네. 맛도 좋고.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연말 파티에 딱 어울리는 그렇죠. 이 아이템입니다. 맞아요. 자, 차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시다고요 오늘. 요즘 같이 도미 얘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추운 계절에는 사실 그 매운탕 종류가 네.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굴하고 네.
도미 아까 얘기했던 예. 세일 품목인데요. 도미가 비타민 B1이 많아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 아~ 굉장히 좋답니다. 비타민 아~ B1이 많다. 비타민 예. 굴학 굴 굴은 아무래도 이게 그 남자들한테 참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오늘 뭐 여기 보니까 야채부에서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요. 네. 부추도 세일을 하고 네, 굴 파전은 아니고 이제 굴 부추전을 네. 부치셔도 되고요. 아~ 이 바닷가 사람들은 굴국을 또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같이 아~ 산촌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죠. 어촌 사람들은 굴국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다음에 또 굴죽도 많이 해요. 네. 굴죽도 네, 사실 저희는 산촌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 같은데 출신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뭐 굴 추천할 만한 자양 식품이니까 이번 주에 세일도 딱 나왔으니까 네. 뭐 오 요 또 부침가루도 또 세일 아, 나왔어요. 부침가루 나와 있네요. 맞네요. 부침가루하고 그래. 딱 삼합이 딱 맞습니다. 맞았어요. 자꾸 여기 갔다가 엮으려고 하지 마. 엮으려고요. 네. 그다음에 사장님. 파전도 좋고 네. 파전도 좋고 네. 좋네요. 굴을 이용한 전도 좋고. 자, 네. 도미는 어떤 게? 도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실 매운탕은 저희가 이 미국에서는 지금 홍도미가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렴한 편이에요. 가격이 싸네 아니었어요? 네. 고급 어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홍도미는 굉장히 고급 어종이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비싸지만 네. 여기서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찜이라든지 매운탕 끓이기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비싸서 비싼 거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기 그런데 여기서는 뭐 매운탕 끓이셔도 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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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당 5불 99인가요? 네, 5불 99. 네네. 그래서 도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담백한 맛? 그래도 도미는 담백하죠. 예. 비린내가 담백하죠. 적고 비린내가 없어요 거의. 네. 아 도미하고 어울리는 함께 넣어서 좋을 만한 것은 뭐가 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질문을 해가지고 허를 찔렀나? 제가 요리까지는 잘 모르고. 아무래도 도미하고 네. 이 그 한국에 보면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리를 많이 끓여 먹어요. 맑은 그 예.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빨갛게 매운탕을 많이 끓이기 때문에 그건 뭐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되니까요. 예. 뭐 그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 저희 매운탕에는 뭐 많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네. 지리에는 그렇게 많이 안 집어넣거든요. 무하고 예. 뭐 이런 것들. 예. 그거는 취향에 맞게 끓여 드시면 예. 예. 그러나 이 겨울철에 싸늘해진 날씨에 도미 매운탕은 추천하고 싶다. 지금 네. 이 시즌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 파티가 그 연말마다 이제 막 있을 텐데요. 그 다음 날 이제 해장할 때 도미 지리 도미 술국. 도미 술국. 강추다. 그러네요. 강추 되겠네요. 네. 아, 자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식탁 함께 해주시고 또 뭐 먹어야 될지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배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병선이 부릅니다. 칠갑산 함께 등산 가야 될까 봐요. 듣고 오겠습니다.